나는 오크다. 거기 노예, 청소가 끝나면 내 침소로 오도록. 예. 아니, 나는 정말 오크가 맞기는 한 걸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린 시절 인간들에게 납치된 후 노예 시장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를 십수년. 결국 한 기사단에 팔려 노리개 취급이나 당하고 있는 게 지금의 내 모습이다. 바깥과는 철저히 단절된 인간들의 사회. 지금까지 부모는커녕 동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자라왔고 삶의 목적도 목표도 가지지 못한 채 결국 이런 생활에 순응하게 되었다. 물론 나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 정체성의 혼란, 자유를 향한 갈망에 동족을 찾아 탈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노예 새끼 주제 감히 도망을 쳐? 진지를 얼마 벗어나지도 못하고 붙잡혀버렸다. 내가 행했던 일탈 행위는 업보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도망친 벌로 그녀들은 더욱 모진 희용들로 돌아와 밤낮없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3일째 되던 날 나는 완전히 마음이 꺾여버리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이딴 새끼가 그 긍지 높은 오크족이라고? 웃기지도 않네. 그 후 탈출할 의지를 완전히 잃은 나는 인간들이 하는 말에 순종적으로 따르며 살아왔다. 그렇게 조금씩 이런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긍지 높은 천사인 오크. 인간 손에서 노예로 길러진 나에게 긍지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렇다면 난... 응? 저번 주에 나왔던 원정대가 돌아온 건가? 큰일이다. 어서 씻은 물과 음식을 내어와야 하는데... 저건... 동족! 자자, 오랜만에 새로운 노예다! 어? 뭐야 이 새끼! 아직도 이런 힘이... 포로가 구석을 풀었다! 노예 놈을 노린다! 막아! 뭐해? 빨리 기절시켜! 예!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본 동족에게 공격받을 뻔한 것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째선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 지옥같은 진지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저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오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오크의 언어. 뜻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굉장히 분노해 있었다는 건 알 수 있겠더군요. 그야 당연하겠죠. 긍지 높은 전사인 오크가 인간들에게 알량거리며 수발이나 들고 있었으니. 가, 빈목 타작차. 그가 제게 했던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배신자? 젊은 친구야. 그 명예로운 오크 전사는 자네를 공격하려던 게 아닐세. 예? 잘 듣게. 오크어로 카 빈모크 타자크차 라는 말은 도망쳐 내가 놈들을 막아줄 테니 라는 뜻일세. 아, 제법이군.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당했는데 아직까지 꺾이지 않다니. 뭐 하긴 이 정도는 돼야 무너뜨리는 맛이 있지. 안 그래?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지금 바쁘니까! 원래 키우던 오크 노예가 어젯밤 도망친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그게... 최근에 다들 저 오크를 조교한데 정신이 팔린지라 제대로 확인을... 지금이라도 추격조를 편성할까요? 어젯밤에 도망친 놈을 지금 와서 무슨 수로 쫓아? 그냥 내버려 둬. 너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군. 앞으로는 너 혼자 녀석의 몫까지 감당해야 할 거야. 빈모크 타자크차.